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가면서 기온도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져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긴팔, 겉옷을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 보시면 새벽부터 저녁으로 갈수록 물결이 낮아지고 바람이 약해지겠는데요. 무난한 2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배편은 대마도로 한척, 후쿠오카로 세척이 대기 중인데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거쳐 후쿠오카로 가는 기항선입니다. 도착 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뱃멀미 지수는 비트로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시는 분들만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약간 높은 편이니까요. 미리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는 한낮 기온 23도, 후쿠오카는 26도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가을 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